안진걸 변희재, 변희재 안진걸의 안변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일주일이 깁니다. 아, 예, 예.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자, 변희재 뵀더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뭐 그냥 아, 토요일 날 우리 뵀죠. 뭐, 네,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냥 네. 어 하면 목요일이고 막 토요일이고. 지난 토요일 날 어. 와, 지금 정말 우리 변 대표님네 그룹이 만든 피켓인데요. 아. 제가 뭐 제 가방하고 그 차량에는 피켓 뭐 이런 구호가 적힌 이런 게 1인시용 피켓부터 시작해서 이런 작은 피켓이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피켓입니다. 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그렇지. 자랑스러운 현대민주를 상징하는 촛불이 연합하여 윤선아는 퇴진하라.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베니 대표님 그룹에서 만든 피켓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피켓만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안 수장님이 그 신한에 앞에 와서 또 한번 연설하시더라고. 예, 백운종 대표님, 정대택 선생님, 뭐 많은 분, 장경태 최고위원님. 지금 민주당 지도부로는 이번 퇴진 집회 처음으로 참여하셨죠. 네, 본인 네, 페이스북에 네. 올리고 트위터 대에서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갔는데 베니 대표님 그룹에서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하고 저만 무대에 올려주셔서 아 그래요? 예, 백운정 대표님을 제치고 제가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엄선하시는군요. 엄선하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베니 대표님과 미도치 있게 감사드립니다. 31일 날 30일 30일 날 금요일 날 또 그러니까 이번 주 집회는 다음 주 예, 네. 다음 주 집회는 저하고 김용민 이사장이 이제 뭐 집회. 제 입장에서는 촛불 집회 무대는 태어나서 처음 올라가는. 예, 네, 아주 네. 이례적인. 네. 그날 제일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이사장이 내일 네. 금요일 날 저희 방송에 출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 이사장은 많이 올라가 봤겠죠. 근데 저는 처음 이제 올라가는데 김 이사장과 같이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윤석열을 출연을 처음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끌어내릴지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예. 제가 이건 약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목사님 평화나무와 김용민 TV의 김용민 목사님은 발언을 두 번 하셨죠. 단독으로 그동안 촛불 집회에서 백운종 대표님도 한 두 번 하신 것처럼. 근데 베니제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퇴진 집회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전국순회 좌우 합작 퇴진 집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범진보개혁 중도진영 내에서는 베니 대표님을 좀 이제 어려워하거나 또는 좀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그 논의가 좀 늦어졌는데 이제 10월 31일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내년에 1, 2월에 2, 3월에 경제위기 민생이 더 심화되고 윤석열 정권의 포악성과 날마다 국민이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네. 게 더 극심해지고 집권 1년 차가 아니라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시민들이 나온다. 그 포문을 열기 위해서 10월 31일 본집회 메인 무대에 김용민 목사님과 베니 대표님 두 분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하자가 된 겁니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그 제아의 종 두드리는 것도 좀 보시고 식사하시고 예, 예, 예. 그렇게 좋습니다. 가족끼리 프로그램을 그날 아, 예, 예. 아 그때는 집회 시간 늦어지나요? 아닙니다. 아, 똑같죠. 저 10월 24일하고 10월 31일은 오히려 저녁에 송년회도 하셔야 되고 뭐 가족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렇지. 크리스마스 뭐 이브도 즐기셔야 되기 때문에 집회 시간을 오히려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 4시에 시작하면 아마 행진까지 끝나면 7시, 6시 반쯤에 다 끝날 겁니다. 제가 6시 반 안에 무조건 끝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소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집회는 안 수장님이 사회 안 보시더라고요. 아, 지난주에. 감기 걸렸나요? 코로나 걸렸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왜 사회 안 봤냐면, 사회가 절반 보는 것도 너무 식상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춥기 때문에 사회자를 중간에 교체하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줄이려고 그랬고, 대신 저는 인원전 검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중간에 돌아가시는 아, 저는 안 보이셔갖고 혹시 법무부 가셨나? 법무부 혹시 가셨나? 한동안 만나서. 어저께 남태우 배님하고 임세현 대표님하고 저를 법무부로 보내려고 공작을 하시더군요. 작당을 하시더군요. 갈게요, 갈게요. 서울구치소는 제가 가서 먼저 들어와서 옥중투쟁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 그 김용민 그 평화나무 이사장님. 내일 저희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출연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민주당 뭐 김현정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뉴스 코멘터리 출연해달라고 저한테 로비를 하는 사람들 엄청 있어요. 왜요? 관계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 밀착 관계도 없는데. 그만큼 이제 김현정 대변인도 보니까 그 전에 사무금융노조 예,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조 이제 전국에 그 수십 수백 개 예. 증권사, 금융사, 카드사
굉장히 전문성과 노동 존중 정책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작가님들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로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지금 좀 아까 김종원 박사의 무삭제 보시면서 김광동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이 사람? 제가 너무 잘 알죠. 아, 그래요? 제가 아. 보수에 있을 때부터 좋아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네, 제가 저는 가짜 보수라고 제가 찍어서 10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너무 잘 알죠. 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짜 보수예요, 가짜 보수. 네, 가짜 우파고. 이분이 고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이 정치학 박사를 최장직 교수로 이제 스승으로 모셔서 받았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처음 우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쪽 인맥들 같은 경우도 주로 진보 쪽하고 많이 연결돼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전경련하고 연결돼서 가지고 아~ 학자라기보다는 전경련 앞잡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전경련 자금을 갖고 막 보수 나눠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물주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좀 많은 충격을 받았던 거는 하나 그때는 전경련 자금으로 책을 만드는데 뭐 이건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처음엔 무슨 자금으로 하는지 몰랐다가 네. 좌파 인사들을 이제 해부하는 억지와 유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때 진중권을 달았었고 네. 여러 명이 달았었는데 그때 이제 김광동 씨가 내 기억으로는 리영희 교수를 다루는데 아. 저하고 몇몇 좀 젊은 필자들이 리영희 정도는 해부하고 이제 비판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공부와 좀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못 쓰는 거야 글을. 아. 그냥 거의 쌍욕 수준으로 들어와가지고 야, 저 사람 정치학 박사 맞냐? 어떻게 저런 글을 갖다 쓰냐? 그래서 나중에 전경련에서도 그 억자 이선 책에서 그래도 가장 큰 인물이 리영이었거든요. 이거 누가 썼냐, 이거. 욕을 먹을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놀란 거는 이 사람은 역사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브로커인데 진시가 화의 위원장은 어쨌든 그 현대사를 좀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현대사를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주로 이제 로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골프 광이고 그 우리 이제 보수에서 좀 젊은 보수들은 주로 이제 술자리 파이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술자리 파이터. 예, 술자리에서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노조를 다 때려 잡음습니다 막 떠들고 실제로 한 자리 딱 차지해 들어가면은 노조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면서 펑펑 놀다가 또 임기 다 될 때쯤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또 내가 뭐 또 탄압하겠습니다 하고 딱 임명되면 또 골프장으로 가는.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뭐 4.19니 뭐니 뭐 폭도라 그런 머리가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은. 예. 4.19를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럼 왜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느냐. 전경련의 그 꼰대들에게 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번에 진실화의 과거사 위원장 된 것도 전경련? 전경련,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도 사실 전경련 인사가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2의 김문수 신드롬을 노리는 겁니다. 김문수가 성공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 정권이나 보수 쪽에서는. 그래서 뭐 막 질러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김광동도 그 효과를 보려고 하나 본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김광동 씨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바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됐어요. 아마 지금 골프장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범인카드 갖고. 골프광이에요, 골프광. 그래요? 오후에 그럼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골프장 가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문수 씨는 자기가 대권을 노리니까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럴 스타일도 아니에요. 임명권자 앞에서만 세게 떠들고 임명되면 골프장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골프장 위원장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말이죠? 아무리 그러니까 인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급으로 임명을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 그 사람 진실과학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니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리 보내는 이 윤석열 용권도 또 날마다 기가 막힌 짓을 했고 지가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왜 맞습니까? 보통 양심적 최소한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이러잖아요. 네. 아 저는 그걸 제가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그걸 맞습니까? 다른 일을 시켜주십시오. 뭐 경제관 연이 자기가 정경련 특수관계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상식도 없는 자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국민들 염장지르는 정권이다. 변희재 대표님 말씀에 따른 정경련에서 추천한다. 정경련에서 인사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 지금 여의도에도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그 정경련 맞아요. 뭐 앞잡이 맞아요. 정경련 핵심 교세력인데요. 그 사람이 들어간 다음부터 이른바 정경련의 돈으로 모든 걸 매수하고 돈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실 이념도 없이
오로지 돈으로만 부박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자유시장주의잖아요. 맞아요. 뭐 휴머니즘이라든 사회정의도 거세하고 모든 걸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자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윤석열이 자유자유자유 이야기하고 그 맥락에서 김강동까지 전혀 진실화해위원장과 반대.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은폐위원장. 네. 화해 반대위원장.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자를 의미한 거죠. 근데 변 대표님 분석이 맞습니다. 김문수라든지 김강동은 아예 그 역할과는 정반대 사람을 시켜서 20% 안팎의 극우 극단적인 강경, 초강경 지지자들로 똘똘 뭉쳐서 가겠다. 이런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효과는 네. 사실은 이제 이 보수의 운동판에서 최대 문제는 네. 전경련이 상층 귀족 역할을 하고 일반 순수한 보수 운동가들은 아스팔트의 육두품이나 노비 신세가 돼서 실제로 이게 이상한 신분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이제 저랑 최대리 회장 엄청 싸웠었거든요. 와.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지금 이제 김광동을 앉혀놓으니까 실제 정경련 라인이겠는데 아스팔트 그 비천한 보수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더 세게 발언하고 더 잔인하게 발언하면은 김광동처럼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태원 희생자들을 지금 집밟느라고 정신없는 이유가 그 김상진이 그, 그 그렇죠. 부작자. 그러니까 사실은 계급이 달라, 정경련하고 이 보수는. 그렇지. 근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좀 이름 있는 보수는 난린 거야, 지금. 누가 더 잔인하게 이태원 희생자들을 짓밟느냐.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김강동 안 치는 거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앞으로도 YTN 민영화되면 YTN 사장, TBS 장악에서 TBS 사장 이렇게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자들 말로 하면. 이제 아이고, 매물이 넘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국민기업, 이런 데도 계속 이제 임기 끝나, 강제로 쫓아내면 직권남용이거든요.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 다 수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아 못하니까 임기 끝나자마자 막 이사 감사 지금 엄청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낙하산들 낙하산 안 한다더니. 그러니까 한 자리 노리는 그 극단주의 경쟁이 이제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는. 차, 우리 자본주의 좀 들어가 볼까요? 그 고발 사주 수사 문제 대검에서 PC 25대를 포맷했어요. 이거 완전 불법이에요, 불법. 생활이 이게 보도가 계속 되고 네. 있는데 네. 이거 뉴스버스에서 처음 보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저희가 발표한 그 장시호 태블릿 PC에 조작하는 수법하고 거의 큰 차원에서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PC 안에 고발 사주의 이 메커니즘이나 이 흔적이 남아 있을 게 뻔하니까. 그렇죠. 요걸 뒤지면은 누가 무슨 작성하고 어디다 이메일 보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끝장 나니까. 절대 검찰이 사용하면 안 되는 ADB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써먹었는데 기록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이걸 검찰이나 국가수가 쓰면 불법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싹 흔적 없이 다 지워버린 거죠. 이거를. 이야, 네. 그 복원이 안 됩니다. 네, 그래놓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포렌식이라 그러면요. 네. 지운 것까지 싹 다 복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써서 지워버리면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지운 다음에 또 초기화 뽀매까지 딱 끝내버리면은 사실은 거의 1, 2%밖에 복원이 안 돼가지고 증거 인멸이 돼버려서 이거는 사실상 증거 인멸죄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태블릿 같은 경우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 인멸했기 때문에 그건 뭐의 증거 인멸이고 이건 현재 그냥 증거 인멸인데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건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대검에서 그때 했던 이거는 거, 그 아니 거지. 이건 대검에서 했으면은 아, 유소총장 때, 예, 검찰총장 때죠. 예, 그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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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제 뉴스버스가 대선 전에 조성은 씨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거잖아요. 예, 예. 이미 그래서 뉴스버스에서 그걸 쭉 추적 보도하면서 2020년 5월 달에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 번요. 네. 당시만 해도 근데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뭐 25대 전 PC를 다 포맷하고 안티 포렌식 앱을 깔고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윤석열 공직경 비서관실에 근무 중인 검찰 수사관이 재판이니까 재판을 유증하면 안 되니까 불어버린 것이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공수처 수사 공수처 검사가 이제 증인 신문 하잖아요. 거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구입한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된 10일인가밖에 안 된 다 PC되니까 그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사이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흔적이 나. 그래서 그걸 다 지우는 대대적인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건
저희들이 증거인멸로 고발을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증거인멸죄, 정치공작죄로.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천공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고발 사주와 관련한 정치검찰들의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뉴스버스나 일요신문에서 이제 특경을 터뜨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서울의 소리나 미도치나 스픽스TV나 뭐 안진걸TV, 오마이TV 외에는 아무도 다루진 않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뉴스가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도 지금 뉴스버스 그것도 특정 터뜨렸잖아요. 진술 조작까지. 맞아요. 당시 수사참여했던 수사관하고 문답형식으로 보고서를 내서 김웅을 불기소한 이유로 삼았거든. 불기소 이유로 나와요. 그 수사관이 김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한동훈이 손준성에게 손준성이 뭐 이몽 그 부하 검사들하고 고발장에서 그걸 김웅에게 주고 김웅이 조선한테 중계 고발 사주잖아 이게. 근데 제3자가 개입했거나 고발장도 다른데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관이 진술했다. 다음엔 김웅이 죄는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수사관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법정에서 폭로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그게 내 진술 보고서에 들어있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저는 백린 대표님이 이야기한 태블릿 PC2 증거 조작국, 사건 조작국에 더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 묶어서 대응해야 됩니다. 진보 중도 보수가. 같은 수법이고 네. 여기 대검찰청 PC면요. 검찰총장 사무실이거든요. 대검찰청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대검찰청에 있는 PC를 조작하라는 거 지시를 검찰총장 아니면 누가 내릴 수 있어요? 누가 내릴까? 다 공무원들인데. 고발사주 사건은 자기하고 자기 부인 연관돼 있는 거죠. 연관돼 있는 거. 네. 자기 피해자들하고. 그거는 누가 받으면 윤석열의 직접 지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를 이 부장검사급을 전부 다 특수부로 갈아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넣은 제1 태블릿 PC 조작 사건은 완전히 제가 증거 다 집어넣고 수사 끝났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공수처가. 지금 상층부가 다 갈아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 특검으로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하고 연관된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이미 윤석열 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바로 특검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그 손 검사인가? 예. 그 친구가 지금 손준성을 시켜서 피해자가 이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명예훼손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고발을 해달라 조성은이한테. 근데 김웅이가 나서서 내가 하면 윤석열이 하는 것으로 되니까 조성은 네가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조성은이가 그 조성은 씨가 예. 국민의힘에 그걸 제 국민의힘 보내... 당시 선대위 간부였으니까 당에서 해라는 거죠. 근데 당에서 실제 안 했으니까 고발 사주 아니라는데 비슷한 고발이 극우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조성은의 진술도 조성은이 조작됐다고 증언합니다. 네. 김웅이 내가 하면 윤석열이 한 거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해라. 당에서 해라. 이렇게 언론 보도되고 이렇게 조성은 진술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조성은 이걸 어떻게 반박하냐면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고발하면 김웅 내가 하면 당에서 하거나 내가 하면 윤석열이 하는 것이니까 하는 걸 오해받으니까 아니라 윤석열 하는 게 맞으니까 네가 해라 아닌 것처럼 이건 정반대잖아요. 이 진술도 조작됐다고 지금 조성희 씨가 반박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백주대낮에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희 대표님이 주장한 거 저는 뭐 제가 베니 대표님만큼 공부가 될 건 확신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이세요. 여러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 퇴진과 탄핵의 정당성과는 이미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네. 생각하는데 일종의 자기들의 정치 공작이나 정치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악마된 상대방을 작살내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없는 증거도 조작해내는 게 한명숙 사건, 이재명 사건이 지금 드러난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부 최순실의 다른 잘못들이 이미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더 최순실 악마하려고 태블릿 PC1이 논란이 생기니까 태블릿 PC2를 꺼내들어가지고 완전히 사건을 다시 한번 조작한 그런 문제가 매우 짙다. 이 IT기기는 완전히 상습적으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구조적으로 저도 재판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태블릿 PC 가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 검찰 쪽에는 이 바로 이 포렌식 센터가 있어요. 아. 그래서 포렌식 수사관이 나오는데 아. 검사가 시킨 대로 다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짓 하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저희 쪽도 검찰의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 나오잖아요. 다 거짓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래요. 태블릿 PC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제 이 증거물로 채택되면은 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계속 켜서 막 건드려. 그러니까 켜져 있는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은 자동으로 켜졌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켜질 때가 있다는 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은 그럼 누구 판단됐냐? 법원 내에 포렌식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학적 기구가 없다 보니까 검찰에 있는 포렌식 센터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 얘네들은 마음 놓고 조작을 해서 정경심 사건에서도 그 PC 조작 문제 있었는데 전문가가 정말 여러 개를 짚어냈는데 안 듣는 거야 법원은. 그래도 검찰에 있는 포렌식 센터가 맞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 가도 지들 이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마음껏 조작을 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밝혀진 게 제가 30번 덧붙이면요. 네. 이 한동훈의 수법. 휴대전화 제고를 거부하고 설령 압수됐다 하더라도 비밀 수사관이 검찰 수사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잖아요. 여기 손준성 그 밑에 이몽석 또 성모검사 이 자들이 똑같이 그런 짓을 했어요. 비밀번호를 거부하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다 삭제하고 안티포렌식을 설치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걸 맨날 피자하고 국민에 요구하는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되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이해충돌이잖아요.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걸 맨날 요구하는 수사 책임자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걸 다 한 겁니다. 하여튼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 건가 떨고 있겠네.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막기 위해서 계속 공작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윤석열 퇴진되면 제가 보기엔 정말 대대적인 특검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과 그 앞잡이들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소탕작전 맞다 네. 진짜. 빨리 퇴진시켜야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 특검 얘기 다시 나오고. 자, 내년 성장률이 1.6%라고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 잠깐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는 베니 대표님 말씀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니 대표님 팬들이 아, 그럼 제가 말 조금만 많이 하면 애교 있게 변 대표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그러시죠. 예. 나 길게 하려고. 변 대표님은 경제도 전문가예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다음 길게 하시라고. 제가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 제가 공부를 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네. 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예. 얘기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 금리 문제가 이른바 예대 마진 차도 지금 너무 커졌고 예. 이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최대 문제가 지금 가계 부채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네, 네. 그리고 지금 금리는 좀 일본도 지금 또 올렸더만요. 일본이 네. 버티고 있다가 결국 이 문제 터진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1.6% 정도로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이제 없다는 얘기인데 요 정도로 유지만 돼도 다행 아닌가요? 잘못 핸들링하다가 이 부채 문제만 터지면은 글쎄 사실은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갔다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예. 떨어졌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문제는 금리는 안 떨어져요, 금리 같은 경우는. 안 떨어져요. 금리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금리 문제인데, 금리가 계속 지금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아, 이 정권 하에서는 해결될 방안이 없어 보여요. 네. 안 터지고 가면 정말 1.6%라고. 예, 맞습니다. 큰 사고, 제 IMF 같은 거 안 생기면 다행이다라는 게 이제 세간에 백 대표님이 그 인식과 똑같은 인식입니다. 근데 네. 이대로 가면 제2의 IMF는 아니다. 제2의 IMF 같은 민중들의 고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성 1.6%라는 것은 지금 국제기관들의 전망보다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대책이고 무성의한 정권이잖아요. 자신이 없는데 만약에 아니다. 내년에 뭐 올해 전망 2.5%거든요. 경제성 전망이 최종 수치는 안 나죠. 이제 GDP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뻥쳤다가 그 김영삼 때처럼 IMF 때처럼 뻥치다가 망했다 이런 비난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예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1.6%로 선제적으로 낮게 또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했다라는 네. 분석이 있는데 이 정도로 내년에는 경제기 민생기가 심화된다. 그래서 요즘 윤석열 지지율이 일부 올라가니까 막 다들 쳐줘야 하고 진보계 유튜브도 보기 싫다, 나 너무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지지율 올라가는 건 다 허상이 좀 있다. 변 대표님 제가 보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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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집권 1년차까지는 너그러운 국민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년 집권 2년차.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겨울 거치면서 공공연 급등의 효과를 확실히 고통을 느끼게 돼요. 벌써 네. 도시가스가 막 50% 100% 이상. 전기료 뭐. 예, 아파트 단지에 붙여놨다잖아요. 아, 곧 있으면 이제 가스 요금이 고지될 텐데 네. 많이 올랐으니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라고 붙여놨대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밴드필 말한 것처럼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으로 3.25%까지 올랐는데 미국 이걸 또 올렸잖아요. 0.5%를. 그럼 이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올립니다. 0.5%까지는 더 올라갈 거예요. 네. 한 3.5, 3.75%까지는 올라가요.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 말씀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억이 있는 사람은요. 한 달에 지금 이자로만 8%거든요. 네. 주택담보 네. 333만 원을 냅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1억 있는 사람들도 이자로만 한 달 월급이 기존에 내던 것 말고 이자로만 한 달 월급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집권 1년차니까 참고 싶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민생이 더 어려워져요. 물가도 계속 올라요. 금리도 계속 올라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구나 깎여요. 오히려요. 주휴수당 없어서 체제임금도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또 구조적으로 저는 수도 있고. 내년은 우리가 올바른 시민혁명을 안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면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최대한 끌어당겨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고 여기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좀 이제 정부가 연말에 내년 경기 예측할 때는 한 두 배 정도 풀려서 발표를 하는 많이 게 쓰죠, 예.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아예 낮춰 잡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6%가 아닐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신이 없어 1.6%를 했지 네. 잘못하면 마이너스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GDP가 이렇게 그 굉장히 저조할 때는 내수 활성화를 해서 GDP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이러면 2020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부분적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서민 중산층들에게 공적 이전수당, 그 복지수당, 민생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줘서 또는 가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같은 걸 줄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내수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더 폭락할 것이고 내년까지는 최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간이 근데 이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 외국에 대한 변수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성장률이 다운되나요? 실제로 1% 이하로 떨어져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이게? 일단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동력이 둔화된 데다가 거기에다가 내수 동력이 우리는 극심하게 지금 네. 완전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제가 이제 이 통계 전에 통계청이 두 개의 중요한 통계를 냅니다. 네. 우리 국민들 3분의 1이 연소득이 3천만 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4분의 3분기는 작년 코로나 때도 더 힘들어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 감소했습니다. 자,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돈을 돈 쓸 돈이 없다는 거나 국민들이 아니면 돈을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수가 더 침체되니까 GDP의 증가에 악영향을 끼치죠. 경제 얘기 나오니까 우리 안 소장님이 그냥 변인 여기서 나왔어. 변희재 대표님 얘기 좀 하겠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지지율 분석은 변 대표님 전문 분야니까. 네. 하여튼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만 얘기하지 여기에 대한 민생 대책이라든가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예. 이래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야. 예. 각제도상. 근데 이거는 이제 각종 이제 국회를 통한 이제 제도나 이제 뭐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거는 169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가 그럼. 필수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예 언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언전적으로 협치를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그 경제 살리겠다는 의미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위험한 거죠 이게. 예,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 전망치로는 내년 고용이 올해는 81만 명이 늘어났는데 10만 명 늘어난 거로 대폭 줄어들고 나오는데 저희 10만 명도 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내수 극심한 내수 침체, 그다음에 김진태 사태로 인해서 자금 시장 경색돼가지고 여의도, 가까운 여의도에 벌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융권에서도. 오히려 10만 명이 아니라 취업자 전체 취업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40대부터 희망 퇴직을 받는다는 네.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점이 뭐 극단적인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 상승이 겹쳤으면요. 이럴 때는 도리가 이럴 때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 대책이 없거든요. 이거 그냥 돈 끌어다가 박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야 돼, 이거는. 근데 그거는 야당이 협치를 해줘야지가 나간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야당을 저렇게 두들겨 패면은. 더구나 총선 앞두고 있어요. 그럼 원래 정부가 총선 앞두고 돈 풀어버리면은 이게 관권 선거니까 야당이 원래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야당을 패면은 야당이 들어누워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머릿속에 경제 살겠다는 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무슨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야당하고 소통을 했더니 야당을 소탕하고 있어요. 바로 야당을 소탕하는 니놈들이 소탕 당한다 이제. 안진걸 심판이 다가온다. 안진걸에 의해서. 네, 어제 한국갤럽에서 야권이 총선에서 당선돼야 된다는 게 53% 나옵니다. 요 정도면 전국적으로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전멸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어저께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좀 다릅니다. 갤럽은 33% 나왔는데 뭐 40%가 넘어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거 맞아?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그, 나타나는지? 저는 저 모닝 컨설턴트라고 저 외국계가 이제 예. 20개국 조사하는 거 그거가 가장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네. 저쪽에 있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이다 그러면은 미국 현지 조사하고 똑같거든요. 수치가. 아. 예. 그리고 거기서는 윤석열이 17% 달리다가 최근에 21%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아, 그래요? 21. 근데 그래봐야 뭐 세계 꼴등인데 어쨌든 올라는 갔다, 분명한 거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일면은 타당한 게 워낙에 명분이 없는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이 상대방인 보수 인사를 200여 명을 구속을 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포함해서 한마디로 이 사냥개로 보수를 잡아먹은 사람이 보수당에 들어와서 이 정권 잡으니까 너무 네. 명분이 없다 보니까 네. 무조건 이재명 문재인 때를 잡는다. 이걸 가지고 사실 승부 걸었어요. 근데 사실은 명분이나 정통성이 취약하니까 그것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수사로 좀 압박은 했고 뭐 저는 그것도 쇼라고 보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김문수 뭐 김광동 이런 사람들 하니까 아 그래 윤석열이는 이상하지만은 그래 이 노년층에서 이탈한 노년층에서 좀 보수 강경 보수에 이탈한 사람들이 네. 지금 붙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페이스북에서도 많은 좀 변화가 있어요. 아, 그건 그래요? 굉장히 이제 그, 이 보수층이 사기가 올라가서 아, 그래요? 더 악랄하게 이제 짓밟고 물어뜯고 선동하면서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40% 이상이나 돼요. 하여튼 나왔다 그러니까 뭐. 그 여론조사는 고지고대로 볼 게 어렵습니다. 뭐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낮 2시에서 3시쯤에 일부러 한다든지요. 와, 그렇지. 그러면 누가 받을까요, 전화를요? 직장인들은 휴대폰을 놔도 못 받습니다. 맞아요. 정신없, 주부들이라든지, 일부 보수적 잔업자들이. 그 다음에, 여론조사 되면 윤석열만 생각하면 왕 짜증나는 사람 다 끊고, 아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얼른 응원해. 이런 사람들만 때문에 보수가 초과대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고. 민심은 15에서 20% 정도 되지 않겠느냐. 또 60대, 10대를 제외하면 평균이 확 떨어지는 것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21%예요. 예, 모닝 컨설턴트 조사가 21%입니다. 예.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오니까 그냥 국민의 사람들 신났어. 아마 대통령실 파티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근데 이제 그 분석을 분석을 더 잔인하게 짓밟고 막말을 퍼붓고 이걸로 올라갔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이런 지금. 화물연대 파업 재물로 삼았고. 네, 그리고 저 김상진이부터 이제 중심이 돼 있는 저 이태원 희생자를 짓밟고 이걸로 네. 성공했다고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비열하고 비참한 것이죠.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쳐줘야 하지 말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자, 집권 1년 차니까 지켜보던 민심이 내년에는 당장 3월 9일이면 당선으로부터 1년이고요. 5월 9일이면 취임으로부터 1년이 됩니다. 벌써 8개월, 1월 9일이면 8개월입니다. 6개월도 안 됐다는 말이 이제 네, 더 이상 통하지 네, 않고요. 네. 내년은 집권 2년 차예요. 근데 경제 민생은 더 악화되고, 그다음에 최소 합리적 보수들이 생각하기로 국정 운영이 너무 일방적이고 파행적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년에 아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훨씬 떨어진다. 국정조사 특위가 하여튼 참여했어요. 그저 누구요?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참여하고 예산안도 뭐 오늘 내일 통과될 것 같은 것도 가는데 이거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방해할 뿐 방해가지고 지금 시간 다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 똑바로 되겠어요. 저. 뭐 몇 명 또 증인 뭐 할 때 뭐 어디 뭐 병원 간다거나 뭐 해외 나가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빨리 연장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기간은 네, 지금 거의 절반 날려 먹었잖아요. 연장도 그게 오늘 아침 용해인 의원
추진을 했었는데 연장도 예, 맞습니다. 그게 국조특위에서 합의해도 합의해도 본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그러더니 예. 어? 본회의 의결은 되죠 일단 돼요. 예. 김준표 의장이 그건 올리겠지 상정하겠지. 김준표 의장이 아무리 중도 보수여도 조사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천공, 난 마약 수사 이런 거 조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 천공을 왜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거야? 아 오늘 그 까먹 부르면 더 까먹어. 하자고 주장해야죠 계속 제가. 아니 내가 그 유상호 위원장한테 천공 증인 채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를 희화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민주당 의원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조정훈 같은 생각. 어. 김건희를 문제 삼으면 영부인 여자를 문제 삼는다. 대통령 부인을 쪼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 부인 그냥 여성이어서 대통령 그냥 부인이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보다 더한 권력자이고 정치 공작자이니까 지금 문제 삼는 건데. 맞아요. 천공도 마찬가지. 천공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멍청하고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야죠.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옛날 관념으로. 근데 그럼 본인들이 최순실 알아냈습니까? 최순실 건징할 거 생각했으면 국정농단 때도 맞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 변 대표님과 저희 분석에 하면 천공이나 김건희나 아니면 최순실의 100배, 1000배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괴기스럽고 비상식적인 정권인데 그러면 괴기스럽고 비상식적 일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딱 나오면은 에이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냐고 제끼는 게 지금 민주당 주류 세력이랑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대 컴퓨터 뽐의 문제를 어마어마한 증거인멸 사건입니다. 검찰총장이 주도한 이거 거의 반란 사건인데 뭐 그냥 컴퓨터 약간 뭐 손 좀 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거의 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재명 당대표는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워낙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 아예 보도를 끊어버리대 아예. 네. 이재명은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수사만 받는 건 뉴스만 나오죠. 참. 좀 나름대로 민생보나 이 윤석열 정권의 포악함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 부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은 10배, 20배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언론한 게 나쁘기 때문에 더 많이 국민들 만나고 그렇지. 더 길거리로도 나오고 맞아. 그 언론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 안 써준다. 아니 그러면 단식이라도 하든지 그렇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을 안 써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내가 토론에서 만나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이 안 써준다. 그럼 어쩌란 얘기입니까? 안 써주면은. 맞아요. 변 대표님. 언론사를 쳐들어가든지 그러면. 정확히 잘 보셨어요. 쓸 때까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 단식 농성도 하고. 아니 대장동으로 그렇게 당하는데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왜 욕을 못합니까? 단식 농성하면서. 대장동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믿지는 않아요. 지금 정치검찰 수사하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특검으로 하자고 그러면 이건 명분인가 신뢰가 다 생기는 거예요. 촛불도 처음에 언론이 쓰지도 않았잖아.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바이든을 돌리면 다 모여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몇만 명이 되고 결국 사건이 되면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언론이 안 쓸 정도로 우리가 파기를 약하고 열심히 안 했다고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발로 뛰어야죠. 언론이 안 쓰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언론 탓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 국회 안에서 집회도 하고 국회 밖에 촛불 집회 연계도 하고. 그렇지. 누가 국회를 지금 장애투쟁이라는 게 아니에요. 뛰쳐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팎에서 더 뛰어나는 거죠. 장애투쟁이라는 용어도 희한한 용어야. 제가 그냥 그 뭐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인물이지만은 뭐 그건 팩트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씨는 김대중 그 야당 총 비서할 때 매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일간지 편집국장 가서 아침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렇죠. 잘 써줬겠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매일 그러니까 안 써주면 언론사를 쳐들어가서 뭐 무릎 꿇던지 협박을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안 써준다, 안 써준다는 얘기를. 그러다가 뭐 중앙일보 편집국장한테 뭐 이렇게 뭘 유리장을 몇 번 던졌나?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던지. 그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들어가서 양주병을 던지던지. 예. 양주병인가 뭔가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 저 비대위원이잖아요. 김종혁이죠.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갈수록 이상해지대요. 아, 원래 이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우리 변희 대표님과 안인진 고소장님 또
특별하게 더 하신 말씀? 저는 그 10월 24일, 31일 집회에 나와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변 대표님이 좀 발언 결을 한 3, 4분 드리시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하신 말씀 없어요? 아니 10월 24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날은 춥고 민생고는 심각하고 코로나도 맞아. 여전하고 근데 벌써 19번 하니까 좀 지치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여론이 있으세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제가 죄송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돌파구를 더 뚫어야 근데 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그 추위에 예. 20만 가까이 15만 저는 그래서 희망을 봤습니다. 만약에 영하 20도 체감 온도가 아니었으면요 50만 60만 명 정도 모인 열기였다고 보고요. 저는 1, 2월달에 분명히 100만 명 돌파하는 날이 온다. 근데 그날 그 뱃노래하고 아리랑 있잖아요. 예, 너무 좋았죠. 그 찢는 거. 예, 윤석열. 폐륜족고 윤석열 찢는 것도. 나도 달려나가서 찢었다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좌우중답작 집회는 더 추웠거든요. 근데 한 시간 동안 했어요, 제가요. 그 열정들, 열기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내년에는 분명히 돌파가 뚫립니다. 그 민중 가수들도 여러분 나오시더라고. 많이 나옵니다. 아, 저도 한 사람 추천할 겁니다. 예. 끝나고 나서. 예. 아, 저 우리 소리소리 김병삼 부장님이 락커잖아요, 유명한. 예, 예. 김병삼 부장님 공연 바로 제안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나라냐라는 절규의 의거에서 여러분 그래도 모여주십시오. 최근에 그 촛불 성향 유튜버, 그러니까 뭐 좌우를 떠나서 윤석열을 끌어내겠다는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지금 3분의 1에서 절반씩 빠지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 정권이 폭주가 들어가는데 폭주가 제동이 안 걸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에이 나 모르겠다 제끼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새해부터는 이제 완전히 손에 잡히는 무기를 들고 진짜 윤석열을 조만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민주당은 쳐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국민의힘 쳐들어가세요. 의미가 없고. 왜요? 민주당을 쳐들어가야 되는 게. 민주당? 지금 비싼 이 것도 있잖아. 대장동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이랑, 요거 지금 뉴스버스가 터트린 컴퓨터 조작하고 태블릿까지 합쳐서 최소한 특검 3개를 구체화를 시켜서, 그 3개를 특검을 당론으로 밀어붙여라. 그렇게 야당이 움직여줘야지, 아, 이게 되는구나, 손에 잡히는. 지금 약간 좀 이게 윤석열 끌어내는 당분들이 약간 좀 흩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아예 그냥 그러면은 윤석열 퇴진범 운동기구를 띄우던지 해가지고 뭐뭐뭐뭐 무기로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그 무기를 민주당에서 지어주겠다. 이런 구체화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프레임이 근데 국민의힘도 나쁜 놈들이지만 민주당도 뭐해 이런 프레임에 또 아마 안 되니까 민주당은 견인하는 차원으로 가야 돼. 아니 민주당한테 하라 그래야지. 하라 그래야지 이거를. 예. 그렇지. 국민의힘당은 폐륜정당 참사는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지, 그렇지.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고, 견인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항의방문도 갈 수 있는 그렇지. 거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1야당이. 오케이. 지금 댓글도, 우리 애청자 댓글도 민주당이 답답하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우리 장 PD의 시의적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옳습니다, 옳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 소래소리 시청자분들이야 워낙 뭐 국민은 안 좋아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변희대 대표님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진근 소장님도 지켜줘야 되는데. 아. 마치 이제 민주당은 견인하고 뭐 저 국민의힘한테 쓴소리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안진거 소장님한테는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우리한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의견이 있고 변희재 대표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손님처럼 잘 맞아드리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쏘 쓰레기 집단 뭐 물리치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예, 어느 날님 또 뭐 불출마님 쏘리님 또 김남현님 나온나트님 고우리님 최치호님 박명수님 네 변희 대표님 한국의 귀재라고 그러셨네. 아유 우이님 향기나무님 네 가을님 단추장님 고우리님 신자두님 네 김종환님 가을우체국님 꽃길만 걸어요님 뭐 행복행복님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요.
안진걸 TV에서도 많이 올리고 계시죠? 유영아의 생활정치 TV에서도 400여 명. 안진걸 TV에서도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안진걸 TV 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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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쑥스럽고요. 아무튼 미디어치 유영아 TV, 안진걸 TV. 양이삼 TV. 양이삼 우희종 TV 같이 해요? 아니요. 진용호 TV, 인사이트 TV. 키워야 될 TV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서울의 소리에 묻어가겠습니다. 저도 묻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내일이죠. 내일은 우리 저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께서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좀 여론조사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귀향하신 감독 아시죠? 조정래 감독. 조정래 감독이 내일 출연하십니다. 여러분들 조정래 감독을 내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10분 땡겼어요. 7시 50분. 네. 오늘 시간이 잠깐 모자라갖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 스태프들이 생고생하고 있는데요. 7시 50분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딩하면서 우리 저 서울의 소리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제작하고 있는 김건희 다큐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7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역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 검찰, 비선 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